사실 우리 특히 우리 네 분과 저희가 인터뷰를 쭉 진행을 해봤는데 장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재키는 머릿속에 남을 만큼 감동적이랑 고마웠던 적도 없고. 진짜? 예. 욕들은 정만 좀 쌓였다고. 아, 욕정? 아니 왜 감동적인 예. 순간이 없겠어요? 왜 없어요? 아, 저희는 저희 사이에 미담도 없고요. 그렇게 끈끈함도 사실 없는 것 같고 저희는 그냥 되게 낯설다. 톡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안 그런데. 그것도 뭐 앨범이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오고 가고 하고 근데 그것도 끊긴 지 좀 오래됐고 그래서 외로워서 토니를 찾아갔고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세 명에서는 자주 만나거든요 아 아니에요 저희는 각자의 집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? 네. 가봤죠? 재진이 형 집 가본 적 없어요 폭로? 난 가봤어 난 재진이 형 집 가본 적 없고 난 가봤다니까 재진이 형 집도 가봤고 너 집도 가보고 재진이 형 안 가봤잖아 다 그건 아니 우리 집을 외우다니 아 근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, 그럼요. 아니 왜냐면 진짜 어떤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뭐 집에도 가고 이러면서 서로의 그 친분 관계를 쌓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.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 일로만 또... 만나서 아니, 이렇게 예,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활동 기간이 몇 년인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는 게 아니, 최근이요, 최근에. 최근에. 수원이가 우리 집에는 안 왔지만 제가 수원이 집에 간 적은 있죠. 저는 일단 여의도고 어쨌든 모든 활동 범위가 강남에 있다 보니 뭔가 술을 먹고 여의도까지 와서 잘 일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수원이 네. 집에서 잔 적도 있고 저는. 근데 재덕 씨한테는 은지원 씨가 개인톡도 많이 보낸다고. 재덕 씨한테? 네. 뭐 시원 형이 되게 사랑 표현을 제한테 많이 해주더라고 개인으로. 사랑 표현을 제한테 많이 해주더라고 개인으로. 뭐라고 좀 사랑 표현? 하트 엄청 많이 보였는데 그러네. 하트 엄청 많이 보였는데 게임 게임 초대 게임 은초대 은초대 최악이다 최악이야 나 그거 보내는 사람 차단하는데 저는 게임 초대 게임 초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한테 난 안 보내는구나 아무한테 다 보냈다가 그런 사람 많아요 뭐 화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화를 안 내는 재덕 씨한테만 진짜 내 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. 아,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. 내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초대죠.